일찍 결혼하셨. 너무 안 먹었어. 나? 이랬어. 이거 봐봐, 갈릭 스카. 갈릭 맛나? 엄청 부드러워. 나 오늘 공복무실 가서 너무 행복하다. 맛있어? 달달해. 카스테라 같다, 카스테라. 진짜? 응. 와. 잘 먹네요. 너무 맛있어요. 응. 모를 것 같아. 엘리베이터 타는데. 응. 이렇게. 저건 타코야끼야? 응? 이거 밥스틱. 응? 김깍튀김. 신기하다. 존나 맛있네. 어때? 완전 맛있어. 깻잎. 완전 특이해. 모히또 이런 거 같아. 상큼해요. 오, 상큼해. 너무 상큼한 거 이거? 응. 또. 그쪽으로. 진짜요? 이건 뭐냐, 할매 입맛 이런 저격 메뉴들이었나? 지금 한 3시간? 미쳤나봐, 진짜 맛있다. 와, 미쳤나봐. 뭐지, 더 맛있어진 것 같아. 되게 더 예전보다 치즈케이크스러워졌다, 훨씬. 와. 보편적인 치즈케이크 맛보단 진짜 뭔가 치즈의 그 응축된 맛이 있어. 근데 산미는 또 없어. 딱 질감이 딱 좋아. 엄청 고소한 냄새 나. 지금 딱 도와드릴게요가 아니고 진짜 흑임자 라떼. 이름에 진짜 잘 지었다. 진짜 그냥 흑임자가 아니라 그냥 라떼까지 있어. 어떻게 두 개가 이렇게 완벽하게 둘 다 있지? 미쳤는데? 진짜. 지금은 와. 그냥 이름 그대로 맛을 잘 남편도 여기 분도 있게 뭔가를 해. 그니까 대박. 완전 똑똑해. 이게 진짜 이렇게 이런 식감이야. 이런 식감이야. 와 진짜 안에 다 지니고 있다. 진짜 촉촉하다. 와 대박인데? 진짜 어쩜 이렇게 촉촉해졌지? 와 진짜 맛있어. 와 이 버터 집 미쳤나 봐. 위엔 토치로 하셨겠다. 이거 뭐 진짜 기운 난다. 기운 난다 이거. 보양식이다 보양식. 진짜. 너무 보양식. 작년까지만 해도 입에 작품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그냥 여기가 왜.
전화로 나온 그런데 그래서 다 되고 있다. 엄청나게 거대한 크기가 와서 깜짝 놀랐네. 벌써 추석 같아요. 대박. 여기 배부터 토마토, 사과, 부중아, 샤인머스켓 종류별로 다 있어요. 꺼내는데 배 크기가 진짜 꺼내기도 힘들어. 지금 그리기 알바 가는데 그리기에 배 하나 가져가야겠어요. 배랑 샤인머스켓도 조금 가져갈까? 아 근데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일단 그리기에 과일 가득 들고 가고 있어요. 그리기 알바 끝나고 와서 과일 파티 하려고 과일을 이렇게 다 꺼내봤어요. 이건 그리기. 그리기. 그리기 끝나고 왔는데 과일 파티를 해보려고요. 그리기에서 일하면서도 과일 되게 자주 먹는데 이런 과일들은 잘 안 먹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과일 좀 먹자 해서 잔뜩 차려봤어요. 근데 샤인머스켓 진짜 맛있다. 이건 그린 요거트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샤인머스켓 진짜 난데요? 와 방금 너무 달아서 약간 거의 설탕 탄 느낌으로 달아. 이렇게 그린 요거트 맛있다. 제가 과일을 그렇게 엄청 자주 먹는 편이 아닌데 사실 과일이 막 진짜 백화점 과일 아니고는 엄청 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 과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농협에서 하는 데다 보니까 신선 제품을 되게 많이 팔아가지고 여행 가거나 하면 되게 자주 먹는데 이거 뭐지? 과일들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솔직히 딱 처음에 배송 오고 깜짝 놀랐어. 진짜 부모님 선물 드리고 싶은 과일 퀄리티예요. 구성들도 매월 바뀐대요. 이거는 9월 과일들. 맛있어. 어머. 아니 토마토도. 토마토 이건 갈아 먹어야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설탕 복숭아 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니 설탕 토마토. 어 너무 아삭거려. 근데 저는 과일은 약간 배송받아 먹는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직접 가서 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과일 너무 탄탄해. 은근히 그린 요거트랑 토마토도 잘 어울려요. 저희 그릭에는 토마토랑 그린 요거트 같이 먹는 메뉴도 있거든요. 아 그린 요거트 가져오기 너무 잘했다. 우와! 칼이 너무 좋아하니까. 과일 너무 부드러워. 얘 미쳤다. 제가 복숭아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복숭아는 진짜 자주 사 먹거든요. 근데 복숭아가 잘못 걸리면 진짜 단맛이 아예 안 나잖아요. 얘 단맛 미쳤어. 매월마다 약간 여기서 선택해야 하는 제철 과일들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매월 한 번만 이렇게 와도 한 달 내내 먹겠는데? 아 복숭아가 진짜 맛있다. 얘 미친놈이야. 그리고 이게 또 좋았던 게 뭐 그냥 내가 배송시켜가지고 원하는 날에 도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날 못 받는다 싶으면은 받을 수 있는 날 골라가지고 신청하면 되니까. 왜냐면 과일을 꾸준하게 막 사먹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고르기도 귀찮고 매달 제철 과일들을 알아서 골라서 보내주니까 설마 농협에서 이상한 과일 보내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까 그렇게 많은 양이 매달 5만 원인가 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과일 너무 비싸잖아. 5만 원도 있고 아 3만 원도 있다. 제철 과일 4종만 보내주는 것도 같이 되면 4종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사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과 겁나 달아. 미쳤어. 와, 이 사과 진짜 달아. 아니, 배는 솔직히. 배 크기가 너무 커요. 다 먹을 수가 있는가? 어, 저 과즙 겁내. 과즙 겁내 떨어져. 아! 진짜 본가에서 먹는 과일보다 맛있는데? 와, 이거 겨울에 딸기 나오면 진짜 맛있겠다. 아, 종류가 왜 이렇게 뭔가 제사 지내는 종류지? 했는데 9월이 추석이 있어서 딱 이런 종류가 있나 봐요. 오랜만에 과일 국물 먹어. 역시 과일은 글루어들이. 지금 알바 끝나고 와서 시간이 11시거든요? 근데 과일이라서 어차피 과일은 늦게 먹어도 아무 상관없지 않을까요? 와, 샤인머스켓 진짜 달다. 샤인머스켓 솔직히 이거 하나만 사도 4만원 하지 않아요? 무조건 엄마한테 보내야 될 것 같아. 부모님이나 할머니 추석에 딱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예쁘다. 근데 추석 선물로 진짜 5만 원에 이 정도면 너무 괜찮은데? 일단 다들 부모님이나 멀리 가시는 분들 뭐 사드릴까 고민하고 계시면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소리가 너무 좋아. 진짜 아삭아삭해가지고. 아침의 당 충전. 그래놀라도 한가득. 버터바도 먹어야지. 크림 요거트. 민트 초코라서 입이 점점 화해지고 있어. 튀겨 먹고 싶어서 튀김, 튀겨. 되게 안에 구조가 너무 희한해. 그러네. 봐봐. 엄청 그린 요거트다. 카이 맛 같지? 막 그런 그린 요거트 치고 그 우유 맛이 되게 깊고 빵도 엄청 부드러워. 한 입만. 지금 염소시네. 포도는 아니죠. 와, 그린 요거트가 그냥 좀 별로일 줄 알았는데. 진짜 완전 꾸덕해. 1인 2용 가는 거. 응응. 빵이랑 요거트가 분리가 분간이 안 돼, 씹을 때. 아, 네. 와. 브라운 치즈 위에 피스타치오도 있어. 안녕. 오늘도
당장 장군이. 아, 네, 네. 이거 군도리. 계란 모양도 이 맛이. 일단 첫입은 이거. 우리하고 먹자마자 너무 짜였어 나한테. 근데 짠맛이 없다. 이게 진짜. 이상하지 못한 맛이야. 완전 고기네? 되게 담백한 녹두잖아. 무슨 맛인지 나도 모르겠어. 진짜 삼삼하다. 신기해. 진짜 맛있어. 너무 답답하다. 그냥 먹어봤어? 응. 얘는 국물을 마셔야지만 먹을 수 있구나. 식사하기 없어서. 국물에 약간 무슨 맛있다. 얘가 아마 따뜻하면은 맛이 진짜 그 곰탕 설렁탕처럼 더 진하게 날 텐데 이걸 차갑게 먹으니까 이렇게 연하게 은은하게 나와. 고기 되게 맛있어. 말해도 나 일단 거절하고. 감사합니다. 전에 찍어 먹기 전. 미니마이즈 휘낭시에 먹어보려고 이거. 미니마이즈 휘낭시에 진짜 오랜만이야. 마카다미아. 진짜 맛있어. 와 너무 고소해. 와 최근에 먹은 휘낭시 이 탄 맛이 장난 아니에요. 위에 이렇게 카라멜까지 있어가지고 이거는 코크로카라 약과 티케이크예요. 버터 맛이고요. 나 진짜 꾸덕해. 잘못 다이면 찐득찐득한 맛 아니야. 가면서 먹을게요.